우승자 유성재는 자신의 팀원 중에서 한 명을, 브라보 팀 중에서 한 명을 알파 팀으로 보내야 합니다. 어렵네 인생. 복잡해 진짜. 내 팀을 내가 내보내고 저기서 누굴 영입해서 딴 팀으로 보내고 되면 다 식군데. 이진봉 대원. 이진봉 대원. 알파 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카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웃고 있었다고 해서. 전력상으로 보면 많이 이진봉 대원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조금 있었죠. 이경준 대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준 대원 알파 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선택했죠. 이진봉 팀장과 이경준이 합산 알파팀, 이봉근 팀장의 브라보팀, 박재경 팀장의 델타팀까지. 공격팀 순서는 킬박스 우승자인 유우성 대원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라보팀이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델타팀이, 세 번째는 알파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나는 포기해. 방어할 때 방어지. 그것만 생각하다가 똑같아요. 구조가 대타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대트로 경험들이 그냥 한 사람씩 들어가요. 뒤에서 치면 혼란이죠. 무조건 한 개씩 쭉 쳐줘. GQB 근접 전투 미션 보스를 호출하라. 각 팀은 건물 어딘가 인질러 붙잡혀 있을 보스를 구출해야 한다. 팀원의 호흡 및 공방 전략이 검증되면 보스를 구출하거나 공격팀 인원이 전원 사망하면 미션 종료. 보스를 가장 빠르게 구출한 팀이 생존을 확정짓는다. 지큐비 근접 전투 1라운드. 공격팀 브라보, 방어팀 알파. 과연 브라보 팀은 보스를 구출할 수 있을까? 딱이다, 딱이야. 진짜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여. 와, 이건 진짜 뭐 안 보여. 한번 보자. 잠깐만. 이거 한번 더. 인질 여기 좀 쓰면 막 하나. 와, 한 번 더. 진짜 안 보여. 여기서 리킹이 나야. 근데 돌린다 해도 리킹이 잡는다. 리킹 승민 형님 뒤에. 진입은 팀장하고 지섭, 그다음에 지섭이잖아요. 나하고 필립하고 정환이. 좌로 해서 1구역 쪽으로 이동. 일단 여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집결된 상태에서 이제 계단 확보하고. 브라보 팀 공격 루트는 1층 좌측 계단 앞에 집결 후 전원 2층으로 진입한다. 브라보 팀 이봉근, 강정환, 강경우, 김지섭, 최필리. 브라보 팀 출격 준비 완료. 실제니까 최선 다하자고. 예. 오케이. 최대한 몸을 낮추고 최대한 빠르게. 네. 최대한 낮추고. 자, 파이팅 낮추고. 한번 하고. 자. 특전사에서 이제 추궁실 헤트러브들 하면서 진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번 미션 때는 제가 충분히 해볼 만하죠. 특수부대원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생존 능력을 기르는 게 진정한 특수부대원이거든요.